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왔더니 오랜만에 보고 싶은 분들 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 제주도의 조그만 사립대학교 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총장들끼리 대화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영광스럽게도 사회를 맡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이 발제를 해주신 네 분 대학 총장님부터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저 오른쪽으로 여러분들 뭐 유명한 대학이죠. 카이스트 대학의 강성모 총장님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이제 또 다음은 이제 이 중국 그 지도자들은 확실히 젊으신 것 같아요. 이 저 공커 난카이 대학 총장입니다. 먼 데서 오셨어요. 저 옆에 허 총장님 소개할까요? 말까요? 다 잘하시니까 우리 제주대학의 허양진 총장입니다. 그 다음 일본에서 오신 게요 대학의 노동경제학 하셨더라고요. 이 전공을. 세이케 아츠시 총장님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테마가 창조경제와 고등교육의 역할이다 이런 건데 아마 이 제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오랜 성찰의 소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그건 창조경제의 고등교육이 기여한 게 없기 때문에 한번 이 앞으로 어떻게 창조경제의 고등교육의 역할을 한번 재정립해봐야 될 거 아니냐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제목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조경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창조경제, 뭐가 창조경제인지 우리 박근혜 정부의 국정의 지표인데 제가 생각하는 이 창조경제는 이런 것 같아요. 먹거리를 만드는 거, 이게 창조경제다. 쉽게 이야기 저는 이렇게 뭐 정의 내리는 것이 무슨 저 학설이 있어서 내리는 건 아니고 쉽게 풀이하면 창조경제란 뭐냐?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경제다. 얼마나 많은 먹거리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이 창조경제의 주요 관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많은 먹거리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대학이 어떻게 이걸 함양시키고 제고시킬 것인가? 그런 것들이 오늘 이 논의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 모두에 한 말씀하면 이 미래사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대학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드러커, 토플러 이런 사람들이 다 앞으로 미래사회가 점점 심화되면 지금 시기의 대학이 과연 존재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 다행히 이제 대학 교수를 뭐 벌써 일찍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토플러 같은 사람은 부의 미래라고는 책에서 한 9개 조직과 제도를 변화의 속도를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읽은 적이 있는데 기업은 자동차로 따지면 160km를 달리는데 뭐 기업, 정부 조직, 노동조합, 가족 뭐 이런 겁니다. 또 뭐 저 정치 조직, 법 이런 여러 가지 9개의 조직과 제도를 가지고 변화의 속도를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기업은 160km를 달린다 이거죠. 대학은 몇 미터를 달리냐? 시속 15km를 달린다 이거죠. 그 제일 그보다 제일 밑에 내려 있는 것이 무슨 국제 기구라든가 정치 조직이라든가 법 우리 허양진 아주 저 로스쿨 원장님 계시던데 이 법은 시속 5km를 달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토플러가 오래전에 이야기한 걸 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토플러 이야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160km를 달리는 기업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을 15km 달리는 대학에서 준비해서 그런 인력들을 양성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기업은 급속하게 변화하는데 대학은 변화하지 않는단 말이죠.
과연 이게 여기에서 이런 학생들을 양성해서 기업에다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오늘도 아마 그러한 시각에서 이 고등교육의 역할을 한번 반성도 해보고 그간에 고등교육이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한국대학도 하고 있잖아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앞으로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일본의 경우 중국의 경우 또 가장 혁신적 대학이라고는 이 카이스트의 경우 이런 총장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통해서 간주간적으로 서로 뵙는 이런 자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발제를 우리 허 총장님께서 먼저 해주실래요? 어떠실래요? 한 발제하신 분들 한 10분 정도 발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이 네 분께 한 질문을 한 네 분께 좀 던지시고 이 네 분의 이야기를 좀 끝나면 또 방청석에 있는 여러분들이 또 질문하는 이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고춘자 총장님 이렇게 능숙하게 또 사회를 봐주시고 또 사회 요청에 또 쾌히 또 수락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오늘 우리 대학 섹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우리 강성무 총장님 그리고 중국의 남계대학의 공커 총장님 그 일본 게이오대학의 세이키 아치시 총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창조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우리 제주대학교의 최근의 혁신 노력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발표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10분 주어졌으니까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뭐 우리 창조하라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현재 또는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창의적 발상과 과감한 도전으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산업경제와 지식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경제의 경제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는 1990년대 후반 영국과 유엔을 중심으로 문화산업 또 도시 및 지역정책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아젠다로서 창조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경제적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통칭해서 말합니다. 따라서 창조경제는 경제 주체들의 창조성을 근간으로 가치와 부를 창출하는 경제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창의, 혁신, 융합, 과학기술, 창업 등으로 상징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 창조경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성전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은 산업경제 시대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변신을 요구받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위적 경쟁력은 고사하고 생존에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경제 시대에 우리 대학들은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융합학문을 발전시키며 산학협력과 졸업생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지역의 산업발전을 견인해야 될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우리 제주대학교는 지역의 유일한 거점국립대학교로서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견인하는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동력으로서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들을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재 양성만이 창조경제 시대에 우리 대학 역할로 한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학은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수요를 지속적으로 수용해서 끊임없는 혁신을 도모해야 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문명과 패러다임을 창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경제 시대의 대학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한 우리들의 변화 방향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치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대학이 창조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혁신 노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상상력을 배양하고
도전성을 갖춘 글로벌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은 이를 전담하는 기초교양교육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초교양교육원이 중심이 돼서 인성교육과 학문 기초 능력을 강화하고 균형 잡힌 시각과 융복합적 가치를 가지며 실용적 지식에 기반을 둔 창의적인 융복합적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를 들면 모다드렁 북적북적 등의 다양한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프로그램들은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런 과정에서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배양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융합형 창조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과 통합 등의 학사구조를 과감히 개혁하고자 합니다. 단편적인 지식만으로는 고용없는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고용 창출을 위한 지식의 융복합적 접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대학교는 지역거점 종합대학으로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학문의 다양성을 홀로 감당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 속에서도 학문 간 경계를 뛰어넘는 융복합적 사고를 지닌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대학은 전기공학 플러스 IT공학 플러스 신재생에너지공학 분야의 융합기술로서 스마트 그리드의 신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를 스마트 그리드 공학부로 통합하고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에너지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를 에너지산업공학 융합공학부로 2016년 내년에 통합할 예정입니다. 셋째, 지역산업과 연계된 대학 특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감안할 때 모든 분야의 균형적 접근은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고 창조경제 시대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타 대학과의 우위적 차별성을 가진 우리 대학만의 특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 대학은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 대학의 전통과 강점, 지역진화산업과의 연계를 고려해서 2013년에 특성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해양바이오, 둘째는 IT융합과 청정에너지, 셋째는 아일대 생물, 그리고 제주문화와 창의융합 마이스를 4대 특성화 분야로 선정하고 산학연관 간 연계를 통해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4개 분야에 교육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분야로 선정돼서 아주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특화형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들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세계인을 매료시키는 제주자원 특화산업 산학협력 파운데이션이라는 비전 아래 모범적인 제주 친화형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 연구 실적을 반영하는 교원 인사제도 개편, 지역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트랙 개발, 연계 전공의 개설, 그리고 현장실습 교과목의 정규 교과목화, 창업지원센터 구축 및 창업 트랙 개발, 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창업 강좌의 패키지 구현 등 창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캡스톤 옥션을 통한 기업과 학생이 참여하는 창업 창조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기업이 중심이 된 산학 협의체 구성으로 지역 산업과의 긴밀한 연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지방 편견 깨뜨린 제주대 산학협력 모델이라는 중앙지에 사설이 게재될 정도로 산학협력의 모범 사례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전사적 토탈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 시대의 대학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창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선순환적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창업 역량 및 창업 지원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3단계, 3스텝 단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창업교육센터가 중심이 되어 창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과 창업재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창업지원단이 중심이 되어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창업보육센터가 중심이 되어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보육 및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생들의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창업 교과목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 친화형 학사 제도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창업 관련 강좌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은 단순한 R&D의 장이 아니라 지역 산업을 창조적으로 이끌어 나가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대학은 교수 학생들과 함께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인재 기반의 발전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좋은 기업이 있는 곳에 인재가 몰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인재가 양성되는 곳에 기업이 만들어지는 시대라는 점을 우리는 감안해야 합니다. 이제 대학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그 성장을 견인할 때 그 존재의 가치가 빛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지역사회 혁신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 모두가 혁신의 추동자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실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창조 경제 시대에 대응한 우리 제주대학교의 혁신 노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총장님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익계 아주시 총장님께서 마이크를 좀 넘겨받으시죠.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Cole, for your kind introduction. It is my great pleasure and honor to be given this opportunity. I particularly appreciate this opportunity. Sorry. Because I'll be able to discuss about very important issues with my distinguished colleagues from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communities. Well, though there may be many roles that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can play in the creative economy, but basically I believe that there may be three important roles that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has to play in the creative economy. Namely, basic research, venture creation, and the promotion of ethics. They all are things that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particularly good at, okay, and must pursue to contribute to society. Thank you. Let me introduce them very briefly. First of all, it is quite obvious that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expected to advance basic innovative research to promote a creative economy. A creative economy always needs new ideas in all fields of researches that will plant good seeds for new creative venture businesses. The paper called for support to the basic research published by the Global University Leaders Forum of World Economic Forum in Davos in January 2012 clearly pointed out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universities in providing basic research. It said, today's applied research comes from yesterday's fundamental discoveries. And it's quoted the very famous words of Sir George Porter, a former president of the United Kingdom's Royal Society, who said, there are two types of research, applied and not yet applied. I think this is also true for the education.
labor economists, including myself. I happen to be university president right now, but my original background, labor economics, I am a labor economist by training. Know that the work abilities required in business are determined by technology and the market structures. And so, if the technological and the market structure change, the necessary work abilities have to be redefined. In particular, in times, excuse me, more closer? Okay. In particular, in times of great changes like these days, it is important to possess the ability to understand for oneself new situations and solve problems based on one's own understanding. And this is particularly the case for the creative economy. The ability to think for oneself is the ability to think systematically, of course, and it is, you know, actually,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is is none other than the academic way of thinking. Namely, the process of identifying a problem, constructing a hypothesis that can explain why that problem has occurred, and testing the hypothesis to reach a conclusion. So, it will continue to be very important for universities to allow students to learn a wide range of academic disciplines to stimulate basic research and carry out deeply proving research in order to improve their ability to think for themselves. Another important role of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 creative economy is to encourage young faculty members and students to apply their innovative research to new technologies and eventually to develop venture businesses. Universities must approach this in a way that attracts outside support to make it possible. In this, Keio University can provide a good example. Keio University has a research institute called the Institute for Advanced Biosciences in Tsuruoka City, Yamagata Prefecture, which is located in northeastern Japan. It receives a total of 700 million yen each year in financial support from Yamagata Prefecture and Tsuruoka City. The research undertaken by the institute, which was made possible with this governmental support, led to the creation of two new venture companies, namely Human Metabolome Technologies, a company which conducts metabolome analysis, and Spiba, which has developed synthetic silk fiber of spider. Human Metabolome Technologies has successfully gone public and is the only local company in Tsuruoka City to be listed on the stock exchange. In the case of Spiba, we asked an automobile parts company for its support, and the company is not only investing financially in the venture, but is also providing know-hows regarding manufacturing and marketing. In this way, we have been supporting young faculty members and students who made very pioneering discoveries in order to help them receive the financial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and companies that make setting up venture business possible. And finally, the role of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in providing education of ethics of the creative economy is now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 believe. That is because
competition among researchers these days is getting fiercer and fiercer. And of course, it is good for promoting cutting-edge research and therefore promoting the creative society. But on the other hand, as you can imagine, it has created some ethical problems in the competition among researchers. So as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often have departments of literature and social sciences, which are studying ethical sciences, they are able to and must contribute in educating students and scholars to have an adequate understanding of ethics required in the creative economy. Thank you all very much for your kind attention.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창조 경제는 고등 과학을 통해 양성되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가 성공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높은 교육열이 고등 과학과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끌어 왔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높아졌지만 상대적으로 과도한 대입 경쟁으로 인해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찾아 정의하고 이를 창의적이고 도전적 방식으로 해결하라는 창의 융합 인재가 양성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고등과학은 사회 계층을 나누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직업 훈련소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자신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지식을 쌓으며 사회에 공헌할 충분한 연습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창조 경제 시대 고등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대학이 단순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아니라 창의적인 역량을 최대한 개발하고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국가와 인류를 위한 사회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그런 교육기관이어야 되겠습니다. 이거에 준해서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경제시대 연구대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훌륭한 학생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카이스트는 문제를 찾아 정의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도출한 문제를 창의융합적 사고와 도전정신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파이형, 그릭 레터 파이형 교육 시스템을 소개하면 그 수평적인 것은 그 폭넓은 기초 지식을 얘기하고요. 수직적으로 두 바가 있는데 그것은 그 전공하는 그 뿌리 깊은 그런 전공하는 축이 있겠고요. 그 사이드에 있는 바는 거기에 그 부수될 수 있는 동반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 특히 창조 경제를 위해서 기업가 정신 하는 그런 교육을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선택한 전공 한 분야를 심도 있게 파내려가고 또 기업가 정신을 동반하는 그렇게 하면은 취득한 지식과 연구 성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기술이 양성되겠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지 못해 우수한 지식이나 연구 성과를 사장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과학도와 기업가가 협력하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은 과학도가 기업가 정신을 겸비한다면 더 큰 일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두 번째는 그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사회를 이끌어 나갈 좋은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연구와 교육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발견해내고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역할을 도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세월의 참사를 겪고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문제에 통감한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재난학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또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스마트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를 감지,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닥터 M 프로젝트도 여러 교수들이 마음을 모아서 해놓은 훌륭한 프로젝트입니다. 또 국제사회 공존과 공영이라는 화제에 관심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과대학 교수님들은 국경 없는 공학도의 모임, 그 Engineers Without Borders, 카이스트를 통해 네팔 오지 마을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저장시설이 모자라 버려지는 과을을 소득원으로 바꿔주기 위해 건조 시스템을 개발해주고 고지대 거주민들을 위해 그 작은 수력 펌프를 설치해서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를 마련해주고 하는 일도 했습니다. 따뜻한 기술, 따뜻한 가슴에 과학도를 양성하는 것이 창조경제시대 연구중심 대학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 융재를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했던 칠판식 교수법을 개선해서 일렉트로닉 러닝, e-learning 수업과 온라인 대중 공개 강의, MOOC가 이루어지는 스마트 강의실에서 창의성, 팀워크,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가진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상호작용식 수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학생들이 미리 그 인터넷에 띄어올린 과제들을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교실에 오면 교수님은 강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이 토론하는 것을 이렇게 지도하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의견을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배우고 또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도 생기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그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그 문제들을 학교로 끌어들여서 캡스톤 디자인 2.5에서는 학생들이 실질적인 문제를 풀어서 기업에 봉사하는 그런 그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창조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업 카이스트를 세워서 그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이 창업을 어떻게 하고 또 프로젝트 같은 거 프로포설을 어떻게 하며 펀딩 같은 건 어떻게 받고 또 이 창업을 한 적이 있는 그 선후배 또 여러분들의 그 조언을 받아서 그 창업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배우고 또 이렇게 졸업을 해서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기업을 가더라도 창업 정신을 갖고 그 새로운 일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수련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재들이 재능을 피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창조경제 시대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우수한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많은 대학들이 영재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등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해 왔습니다. 카이스트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학생들의 재능이 꼽히는 시기가 개인적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전 과목을 고르게 잘하는 학생보다는
특정 분야에서 매우 특별한 역량을 보이는 인재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카이스트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2017년부터 입학 전형에서 수시 일반 전형 550명, 학교장 추천 전형 80명, 고른 기회 전형 40명, 특기자 전형 20명, 정시 수능 우수자 전형 20명 내외, 외국고 전형 40명 내외 등 이상 6개 전형에서 750명의 내외를 선발하고 정원외로 80명 내외의 외국인 학생을 선발하여 국제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생부가 뛰어난 학생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특기자 등 특정 분야 영재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신입생부터 관심 학과의 교수를 멘토 교수로 배정해 개인 맞춤형 커리큘럼을 설계하도록 도와 특기를 전문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5년 신입생을 그렇게 뽑아서 지금 잘 지도하고 있고 학생들도 만족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것은 창조 경제의 고등 교육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런데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고로 지금 그 미국에서 상원 의원을 하고 있는 라마 알렉산더 상원 의원이 있는데 그분은 교육부 장관도 했었고 또 주지사도 했었고 총장도 했었고 현재 상원 의원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번 총장 회의에 미국에 있을 적에 제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학교 총장이 했었답니다. 그래서 그 교육한다는 게 이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상의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마지막 순서인데요. 중국에서 오신 공커 난카이 대학 총장님께서 발표해 주시죠. Thank you so much. I'm very delighted to have the opportunity to attend the Jeju Forum to talk this important topic, creative economy and the role of higher education. Thinking about the role of higher education, I think higher education may play different kinds of roles in the creative economy. But the key role or the major role of higher education is to train creative talents, as just said by Steve. Because in economy, we have different factors, the land, the money, the machine, and many, many others. But who creates? I think only the people who creates. The creative people is active driving force for creative economy. So the job of higher education is to train creative people. That's the main role we should play in the creative economy. However, the current higher education system, especially in China, which I'm more familiar with, has some problem in training creative people, creative young generation. I think there are three major limitations. First, I'd like to call the education modes. Now, in the most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in China, the shortage, I'd like to call it teaching domination. That is, we just the one-way teaching. We talk systematically the given knowledge system to the students and ask them to remember them accurately. That's a good student. And we test how accurately they remember the knowledge we teach to them. That's not good model for train creative young generations. That's the first problem we should to overcome. Now in China, we try to some reform. We call this classroom reform or courses reform. Like just mentioned, we introduced MOOCs and the so-called flipped classroom to encourage small classroom discussion during the courses.
and to raise the ability of students to pose questions, to find questions, and to solve the questions, the problems. The second shortage, I like to call it disciplinary isolation. The higher education system is constructed, consists by different academic discipline, and between the academic discipline, they are isolated. That's a problem. Steve just said the multidisciplinary research, that is the way for creative working, creative research. And how to break down the barrier between academic disciplines is a major task for higher education reform. Now in China, we try to set up, we try to do two things. Well, one thing is to merge relevant discipline together to have a broader discipline fields to training our students. Another effort is to make multidisciplinary, we call it cross-disciplinary research institutes. Like here in my university, we have established so-called ecological civilization. We bring history, law, economy, science, engineering together to face the challenge of ecological development. And the third shortage now we are still facing is, I like call it the vision limitation, because the vision of our faculty and students is limited not only on his or her academic discipline, but also limited by the national boundary. We need a global thinking, a global vision. So that's why the Chinese university, as same as my university, has made great efforts in the last years to increase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Here with Korean university, especially with US university, we have a lot of collaborations, and to address the international global challenges with our international partners together. And we'd like to globalize our campus to have more international students, and to make the campus a multicultural environment to help our students. They will going to work in a more globalized world, to have the ability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o that's what I think for a university should change to adapt to the creative economy. Thank you. Go 총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한 30분 남았거든요. 예, 30분 남았는데 이 우리 네 분 총장님들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아까 이 난카이 대학의 공고 총장님이 잘 이제 요약하신 것 같아요. 고등교육의 역할은 뭐 뭐니 뭐니 해도 창의적 인재를 육성시키는 것이다. 이건 뭐 이건 아주 대전제인 것 같은 전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범 답안은 있는데 정답은 다 대학마다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프로에 있는 분들 다 이 프로에 있는 분들이 대개 다 교수 출신들입니다. 대부분 교수 출신들이고 교수가 아니신 분들도 몇 분 나와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외국에서 두 분 오셨고 또 뭐 세계적인 대학이죠. 이 카이스트 대학 총장님께서도 와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사례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런 것이 유익한 것 같습니다. 뭐 이 포괄적인 이야기보다는 당신들 대학에서는 이러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이런 소위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을 이 총장님들께 한번 좀 전해 보시고 그래서 좀 해답을 거기서 찾는 이런 순서를 이제 프로그램에서 좀 여러분들께서 토론에 좀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질문 한번 해 주시죠. 우리 예 예. 자기 소개를 좀 해 주시고요. Thank you very much. I'm Felipe de Leon from the Philippines. I just like to know how the proposals for improving or developing higher education in order to really have a creative economy. How will this happen if the purpose of developing higher education is to produce people who are very creative, but people who are very creative tend to be more free. They tend to think freely, and their proposals, their ideas might go against the political authorities. In other words, how do you reconcile the rules, the laws, legalities that are, of course, implemented by the state as against the possible rocking of the boat or destabilization of ideas coming from very creative people? I don't know how you can reconcile it because there are really political implications when we produce more creative talents in a country. This happens even in the U.S. I just like to know what can be the solution to reconciling creativity and political order. 여기서 저 노동경제학을 하신 아주의 총장님께서 대답 보시는 것이 총장님들 이해해 주신다면 예, 적절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총장님. Okay. Okay. I'm not quite sure. I'm to what extent I'm the best person to answer, but let me put it in this way. You know, in his book titled "The Future of Success," Professor Robert Reich, who once became a Secretary of Labor for Clinton administration from Harvard University, said, "You know, there are two kinds of people who are necessary in the creative society. One type of person is geek." Who is really creative people who can create new media, new you know technologies or new you know businesses or new methodology and so on. And the other one is shrinks. This is a kind of you know American jargon of a psychoscientist, psychoanalyst, and who can you know analyze or who can identify what kind of new value added that. Geeks created actually have a market value or attracts consumers. And I think these people, I mean, really creative people, maybe to some extent cannot be, you know, educated in a school. I mean, maybe real creative people is a kind of people who hate to be taught. By teachers or you know authorities, so I agree that to some extent, if you really want to you know foster or you know increase in number of creative people, at first you need to provide them as you know provide them a great autonomy or a great freedom in thinking about everything. So yes, there will be some trade-off or conflict between this kind of idea of total autonomy or freedom and some, you know, organization or some, you know, discipline. So we at first have to know there is some limits or some restrictions for educators to foster creative people. But on the other hand, I think, you know, even these
very creative people who needs autonomy and freedom needs some kind of basic, you know, knowledge or basic principles to think. For example, as I told you, you know, think for yourself is not just thinking this and this. This is, you know, think systematically. So if you really want to find out new value, you need to learn the way to find out something new. That means, you know, to find out the problems which have not yet solved, and to construct your own hypothesis, I mean the original hypothesis, and to verify or to test that hypothesis by some objective means. So I think at least we can, you know, foster creative people by providing that kind of, you know, very sort of basic or, you know, or in other hand, advanced, you know, way to think. And then maybe we should provide them as large degree of freedom or autonomy as possible. And in that sense, you know, I think your question is really essential, because I believe, you know, what you mean is, if you really want to have a creative people, your society, or your political, you know, structure should be completely free, or you know, should provide people as, you know, large extent of freedom or autonomy as possible. Did I make myself clear to you? Mike. My name is Maureen McTeer. Thanks, dear.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Thank you very much. I found the panel most fascinating. My name is Maureen McTeer. I'm an adjunct professor of law science and public policy at the University of Ottawa in Ottawa, Canada. A lot of what the panel proposed today has already been undertaken in most of the universities in North America, certainly in Canada. When you talk about multidisciplinary teaching, when you talk about you know, cooperative programs where we have students spending work terms in businesses related to their academic studies at, say, the University of Waterloo, I think was a pioneer in this. But one of the realities in the past two decades is that universities have had to basically become handmaidens of the corporate enterprise, because governments decided they were going to cut budgets, and one of the places they cut budgets, at least in North America, was at the higher education level. The result is you have all of a sudden this great need for innovation and creativity. We all know the language, we all speak it. And it comes at a time when business, ironically, is saying, well, we need this and we need it now. And you have universities which have almost been, I don't want to say crippled, that's almost too strong a word, but have been severely affected by the lack of funding, which has often narrowed their ability and their focus on what it is to be creative, because what it is to be creative for them is, I need workers who can do the specific jobs that my business needs, and we'll call our institution after your company if you provide us with those students. So I'm wondering, as thinkers on this whole dilemma that we're facing, what do you see as the next steps in terms of truly using higher education as a means of training? Training is not a word I like to use, but providing, if you will, the kind of worker of the future that the jobs of the future and the businesses of the future need.
Yeah, 우리 저 예 강 총장님께서 예. Yeah, thank you for your in-depth question. Myself, I've been a professor in the U.S. for more than 30 years, so I know precisely what you mean. Relatively speaking, Korea has a little bit different situation. Actually, it has both aspects. For small to medium-sized companies, they are really crying for help in terms of college-educated workforce, because not many people tend to go to work for small, medium-sized companies because the wage difference is large. On the other hand, the corporations which are doing very well, including Samsung and LG and Hyundai, what they are saying is they have done well owing to the excellent graduates of research universities, but they need more right now. They don't know what to do next because they are at the forefront and they are having difficult time foreseeing what is needed. So they need a creative workforce, and the government is really in sync with this thought. So there is a tremendous support by the government. So, you know, I think we have to meet both needs. Some people we need to provide to small to medium-sized companies because there are more job openings in those companies, so we have to do that. Yet big corporations, they need really help for more globalization, more creative workforce, and to get into new ventures. I know even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they are suffering from lack of support from the governor, for instance. Relatively speaking, Korean system supports higher education better in terms of research funding and all that. Having said that, it has a tremendous problem also because the number of high school graduates is decreasing. So they have many, many universities created or grown when the number of high school graduates were huge, but now it's decreasing. And we know that birth rate is decreasing, so the higher education system will have a tremendous challenge in that regard. And the way to turn around is really having a better economy and encouraging young couples to have more babies. To have more workforce down the road. I don't know whether that answers your question, but there are different challenges here. You're also ensuring that the women who you're educating have access to childcare. Absolutely, yes, absolutely. So we are at the KAIST, for instance. I won't, but my daughter will have babies if ensure that she has some help. She can work and take care of her family at the same time. In fact, Korea, the university system has a similar system, similar to Canada and the U.S. So if a faculty member is pregnant, she can take a leave of absence. And the other day, even a female, the male faculty asked, what about me taking leave of absence? It's not instituted yet, but I think down the road, that's something to think about. Yeah,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저 다른 분 없으세요? 강거정 교수 뭐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저 그러면, 예, 예, 간단히 좀 질문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나고요. 보스턴 대학 인터내셔널 미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아까 미스터 커크께서 그 하이어 에듀케이션 롤이 이제 크리에이트 탤런트를 키운다고 했는데 이제 한국 대학에서는 이렇게 인터내셔널라이징 캠퍼스를 하기 위해 그 유학생들을 만약에 많이 뽑고 있는지 또 그런 서포팅 시스템이 서비스가 이제 유학생들이 한국에 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교수님들을 에듀케이트 한다거나 그런 서포팅 시스템이 그냥 학생들을 많이 뽑는 데만 집중하지 않고 정말 그런 유학생들이 와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가 가능한지가 궁금하고요. 또는
이제 저희 보스턴 대학에서는 admissions process가 굉장히 holistic해요. 그러니까 GPA만 보지 않고 그리고 점수만 보지 않고 정말 그 대학 고등학교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챌린지를 했는지 그런 커리큘럼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대학에서는 그런 admissions process를 어떻게 좀 바꿀 생각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우리 저 난카이 대학 총장님께 질문 하신 것 같고 일부는 코리안 시스템을 I have two questions. 하나는 예 우리 난카이 대학 총장님께 질문하신 네, 거고 네, 네. 하나는 한국 대학 총장님 중에서 네, 네, 한 분 대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네. 우리 허 총장 입시 관계에서 강성모 총장님 아, 그래 강성모님께서 네, 예, 네. 질문 받아주시죠. 예. Can you repeat briefly your first question? Yeah. Oh, sure. So my first question was, you mentioned that your school is doing a lot to globalize, internationalize campuses, and one of the main thing that you are doing is to bring more international students to campus. But I was wondering if you had any supporting servic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once they come to the campus so they can adapt to the culture, so they can bring more, you can bring more international students to your campus. So it's such as like educating educators about international students understand. So they can understand. Have a global mind. Yeah, I get your question. Actually, now in our campus, we have more than 2,000 international students. They coming from more than 70 countries. And we provide language support. We have language center to help them to learn some Chinese language to better survive in China. And we now having more international programs, that means English teaching program for the total academic degree program, which allowed foreign students, they don't need that high Chinese language level to get our degree. And we have more exchange students. That means the students coming from Japan, from United States, they stay one academic semester or even one academic year in our campus, and our students go to their campus. For this kind of exchange, we waive the tuition fee, and to some students, they coming from African, the developing countries, they may get a scholarship from the Chinese government. Yeah. 예, 이제 종례. 그 두 번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아, 그거 전에 그 카이스트에서는 가령 그 외국 학생들을 서포트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아, 사실 한국 여러 대학에서 외국 학생들이 오면은 쉽지는 않아요. 아, 왜냐하면은 그 바일링걸 캠퍼스가 돼야 되는데 많은 그 뭐 플라카드를 써붙인다든지 이런 것도 다 한국말로만 써 있고 이거 외국 학생들이 몰라요. 또 외국 교수들도 있고 그런데 이 공문 다큐멘트 같은 것도 다 한국말로 하더니까 이게 타이틀만이라도 영어로 써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교수들도 있고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는 그 공문이 나갈 적에 한글하고 옆에 꼭 영문을 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라카드 같은 것도 한국말하고 영어로 쓰게 돼 있고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또 그 인터내셔널 스칼라 스튜던트 서비스 그 오피스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학생들이 오고 그러면은 뭐 그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또 학생들이 오면은 또 한국말도 어느 정도 배워야 되니까 이 많은 대학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한국말도 좀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이수해야지 졸업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배우자 모임이 카이 플러스라고 했는데 그 집사람이 와가지고 시작한 건데 그 교수 부인들이 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뭐를 봉사도 많이 해주고 또 외국 교수들이 오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도와주고 어디 가서 쇼핑하고 이러는 거 그런 것도 이제 하고 그렇습니다. 그 어드미션스에 대해서는 미국 대학에 비해서는 한국이 아무래도 좀 빡빡한 건 있어요.
정부 규제도 있고 그래서 마음대로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카이스트는 어느 정도는 좀 자유가 많은 학교예요. 왜냐하면 그 교육부에 속해 있지 않고 카이스트는 그 미래창조부에 있기 때문에 미래창조부에서 자유를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홀리스틱한 그 어프로치로 하기 위해서 카이스트는 학교장님이 추천해 주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장님 추천에 의해서 학생을 뽑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학교장님들 할 때 믿고 봤는데 만약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학교장님이 추천한 것만큼 못하면 덜 뽑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학교장님도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율성이 있으시고 어떤 학생을 카이스트로 보내겠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뭐 평양 평균만 좋은 학생을 뽑는 것이 아니고 이 학생은 정말 로봇을 잘한다 그럼 뽑기로 돼 있어요. 우리는 뽑아서 1학년에 무학과인데 1학년서부터 그 전공과 관심 있는 그 학생은 그쪽으로 할 학생이니까 교수를 이렇게 지도 교수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강 총장님 그러면 좀 이제 교육부 평가도 안 받아요? 교육특부 평가도 받고 있는 건 있지만은 네. 그 학생을 몇 명 뽑고 그러는 거는 우리 저기 저기 미래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루두루 잘하는 학생들보단 어느 한쪽을 잘하는 학생이 또 입학하기가 쉬운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런 학생을 이제 더 뽑으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에는 그렇죠. 제가 부천과에서 말씀드리면 전에는 그 몇 년 전에는 로봇을 잘하는 학생을 뽑아놓고는 똑같이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로봇을 잘해서 들어온 학생인데 다른 학생들 같이 똑같이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그래가지고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만약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학생이다. 나는 우리 국가의 소프트웨어 인재가 되겠다 하면은 그 학생을 똑같이 다 이렇게 리콰이어 해가지고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유연성을 갖고 이게 전공할 적에 뭐 이 나는 화학은 절대 아니다 그러면 화학은 택할 필요도 없고 뭐 이런 쪽으로 그렇게 해서 그 지도를 잘하는 그런 거를 이 물론 교수님들 공은 더 많이 가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국제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도 시도합니다. 네. 예. 예, 한 말씀 질문하시죠. 간단히 좀 질문해 주시죠. 네, 네. 예. My question goes to President of Nankai University. My question is how you go about introducing interdisciplinary education into your curriculum? That's a very hard job for us. You know, the most difficulty is in the mind of our faculty to persuade them to change their mind, to have a new curricular new course plan. Here now we four years ago in the admission procedure we have more than 80 different academic disciplines for the students to choose. Now we merge them into less than 30. That we broaden the academic discipline area. That's relatively easier. And the more difficult is to bring more courses. They are traditionally considered not relevant to the discipline. For example, for the discipline of electronic engineering, we try to bring some courses of life sciences. That's strong resistance. It's not necessary. It's surplus. We try to persuade. We made a lot of efforts to persuade our faculty to accept that is the future. And that's a good opportunity for electronic engineering to merge with life sciences. Has new opportunities. Slowly they accept this. That's the answer. 예, 저 아까 우리 공커 난카이 대학 총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꼭 우리 현실을 보는 것 같죠.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대학이 이 공커 총장님과 같은 꼭 고민들을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난카이 대학이 아주 진보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예, 예. 이제 통역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 제가요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조금 제가 저 우리 저 아주리 총장님께 한번 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이 지금 이 저 평가 때문에 상당히 지금 교수님들이 골치 아파 있거든요. 교육부로부터의 평가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데 저는 늘 생각이 이 대학 간의 그 평가 그룹을 나눠서 평가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세계 이제 카이스트처럼 우리 또 제주대학처럼 세계를 지향하는 대학, 세계와의 어떤 경쟁을 겨루는 대학에 적용하는 평가 기준하고 무슨 지방의 군소대학들을 이거에 적용하는 평가 기준이 그 기준 내용이 달라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서울대학에서부터 쭉 지방의 아주 군소대학까지 평가 기준이 동일하거든요. 일부는 요새 좀 나눴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글로벌을 지향하는 대학하고 또 로컬을 지향하는 대학끼리 그 두 그룹으로 나눠서 대학이 나는 글로벌의 평가를 받고 싶다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해서 평가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바꿨다던데 그 아준 총장님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통역이 안 됐어요? Thank you very much. Well, I'm not in the position to speak for the Japanese government policy, but anyway, I would like to say something. Yes, now the Japanese government proposed to the Japanese universities to choose themselves or identify themselves whether they are seeking to. Global research universities or, universities which contribute to the local communities and so on. And I think my personal opinion is it is to some extent necessary because first, as Professor Khan, Steve told, like Korea, the number of students are now shrinking. And so university anyway, or college, number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should be reduced to some extent, or we need to sort of, have some more division of work between a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and more locally oriented universities. And in case of locally oriented universities, they definitely need to say, merge or have some alliance to survive under the situation of a shrinking number of students. So in under that circumstance, at first,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 to assess, the role of universities first, in order to distribute their resources. And of course, it is not easy for universities to accept that assessment. But however, because of the situation we face, I think to some extent we have to accept that kind of governmental assessment. However, let me emphasize one thing. That is assessment of the load of universities, but not the assessment of academic orientation or something like that. We still maintain the academic free. However,
you know, because of the budget constraint and because of the such situations like shrinking young people, then, you know, the government need to select or need to assess the sort of value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If they, you know, have to distribute their, you know, monies, governmental monies. Did I make myself clear to you? Yeah. 어쨌든 일본 대학이 한국 대학보다는 훨씬 그 평가가 루선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까 총재님 말씀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저 방청석에 있는 분 꼭 질문을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이름 한번 하세요. 간단하게. 예. 저 소개를 해 주시죠. 아, 예. 저는 제주대학교 경영정보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꼭 드려야 되는 건 아닌데, 예. 그 세이케 아치시 총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 일본이 고령화 사회로 심각하잖아요. 저희 나라도 그렇고. 네, 주제와 연관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본의 대학생뿐만 아니라 젊은 층들이 그 혹시 그 창업 분야에서 혹시 노인 사업에 대한 활동이나 움직임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예를 들어 실버타운이나 노인을 위한 의료기기 이외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알고 계신 것이 있다면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저씨 총장님 이제 그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Okay. In fact, aging is the field of research which I have been doing on. And as you know, Japan is now experiencing a very rapid aging population. Now, almost 26%, that means more than a quarter of total Japanese population is older people aged 65 years old and over. So, as you said, any kind of demands for the elderly, including, you know, medical care or nursing care or so on, will be very prominent. And I think there are many room for young people to set to start up a new ventures to promote, you know, for example, you know, long-term care services for elderly people, or, you know, some special, you know, entertainment for the older people and so on. However, the other point of aging population is means, as you know, we are now having a smaller, declining numbers of workforces, particularly among young people. So what we certainly need is to, at first, you know, promote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of women and older people to sustain the, you know, the economy as a whole. So I'm not quite sure to what extent, you know, the young people have opportunity, or we can allow young people to start up uncertain, you know, joint venture or something like that. We need to, in some way, mobilize young workforce to sustain, you know, the Japanese economy, which anyway, are going to face a labor shortage. 아주 중요한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한 2, 3분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 여러분들 양해를 하신다면 한 4, 5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이 오늘 이 자리는 제주대학에서 이제 이 마련한 세션이거든요. 그래서 허 총장님께서 뭐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총장님께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세션에 참여해 주신 저 말고 이제 세 분의 총장님 그리고 사회를 봐주신 우리 고춘석 총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올해까지 해서 저희 대학이 총장 세션이 다섯 번째입니다.
근데 오늘처럼 아주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또 나름대로 현실성 있는 그러한 토론과 답변이 이루어진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발표된 그나 또는 토론된 그런 의견들은 또 우리 저를 비롯해서 참여하신 모든 대학의 발전에도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앞으로 우리 대학 발전의 방향을 잡아가는 데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거듭 또 먼 거리 초청에 기꺼이 응해 주신 세 분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총장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뭐 이런 자리 좀 계속 좀 만들어 주시면은 이런 바람을 제가 전달드립니다. 이 세션을 끝마치면서 저도 한 말씀 여러분들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은 고등교육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 뭐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거다, 뭐 어떤 사람은 융합형 인재다, 뭐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창의적 인재를 어떻게 키울 거냐, 이것이 고등교육에 준 사명 아닌가 하는 이런 이야기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토플러 같은 사람이 이때까지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대량 생산 시대에 특히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학생들을 양산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창조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의식에서부터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전 아까 그 저 카이스트의 강 총장님 그 말씀 중에 제가 아주 중요한 걸 제가 포착했다고 할 건가 할 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도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학교 행정을 여러 번 맡아봤는데 그게 뭐가 창의적이냐, 어떻게 창의적인 교육을 시킬 것이냐, 물론 방법은 다 가지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강 이런 것은 집약되는 것 같아요. 아까 강충경 말씀처럼 이제는 적게 가르치자 말이에요. 교수들이 적게 가르치고 많이 배우게 하자 이거예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교수들이 너무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외람되게도 그런 지식은 요새 인터넷에도 있고 사방에 널리 퍼져 있대.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이스트처럼 강의실에서 교수가 절대로 강의해서는 안 돼. 이것이 아마 카이스트의 에듀케이션 3.0 프로그램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카이스트처럼 훌륭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하고 별로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을 데려다가 가르치는 것은 물론 이 입장이 틀립니다만은 어떻든 이제 적게 가르치고 많이 배우게 하자.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역시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많이 좀 키워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창업이죠.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도 좀 심어주고 서로 또 협업하는 것, 협동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창의적 인재를 교육시키는 아주 그 방법 아닌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수 각자 각자가 교육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실천해 볼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에세이 같은 걸 많이 쓰도록 한다거나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창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창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선택과 조합이다 이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지식이나 정보는 사방에 널려 있기 때문에 어떤 지식과 어떤 정보를 선택해서 정보와 지식끼리 조합하는 능력, 이거 어떤 사람은 에디톨로지다,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면 그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에디톨로지 능력을 키우는 거, 또 협업하는 능력. 요새 아무리 머려줘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별로 없단 말이죠. 그리고 문제 해결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를 키워주는 거. 이건 교수들이 뭐 거창하게 이야기를 안 틀어도 교수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그 자기 개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뭐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져서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고민 또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에서 오신 총장님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각 국가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떻게 창의적 인재를 키울 것인가 하는 고민은 꼭 같다.
이런 것을 오늘 이, 이 세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확인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특히 이 세션을 마련해 주신 허양진 총장님께 더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또 멀리서 와신 중국에서 오신 총장님 또 일본에서 와주신 총장님 그리고 국내에서도 가장 바쁘신 우리 바쁘실 텐데 이 카이스트 강 총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났습니다.